지금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지금 봄이라고 느끼는 분손 들어봐요.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봄이 좋아? 여름이 좋아요? 아, 왜요? 봄에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대문에 제일 많이 갖다 붙인 사자성어가 뭐예요? 뭐요? 이야, 항상 이쪽이 더 똑똑하다니까. 이상하게. 입춘대길이 무슨 뜻입니까? 입춘대길이 무슨 뜻이에요? 이야, 봄이 오면은 뭐요? 좋은 일들이 많이, 큰 좋은 일들이 이 대문을 통해서 오라고. 봄에는 싹이 틉니다. 그리고 자라고,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서 봄에는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겨울에 가끔씩은 죽는 나무가 많습니다. 봄이기 때문에 나무가 다 생명을 얻고, 봄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다 열매, 싹을 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기가 막히죠, 일단은. 어떻게 아는지, 날씨를 어떻게 아는지, 땅 속에서도 싹을 올라오게 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나무 가지에서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 죽는 나무도 많습니다. 싹을 못 내는 씨앗들도 있고, 그대로 죽는 것도 많습니다. 여름에 죽는 나무, 가을에 죽는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때 많이 돌아가시는 법입니다. 혹은 추위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통계적으로 여름하고 가을보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나무가 겨울에 만약에 여름하고 가을에 혹은 겨울이 됐는데 거름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영양을 여름에 가을에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또는 겨울에 관심을 제대로 못 받을 때는 이 겨울이 추위가 돌아왔을 때 나무는 얼어 죽거나 영양이 없어서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그렇습니다. 봄이 되었다고 나무가 다 싹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약한 나무일수록 가마니 같은 거, 지풀 같은 거 덮어주고 밑에 거름을 주고 거름을 줄 때가 특히 겨울이 막 지나려고 할때 그때를 많이 줘야 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하니까 완전히 싹을 돋아나야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네 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봄을 어렸을 때 20년 봄, 한 살부터 20살까지의 봄. 그거를 소년기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봄을. 그죠? 20부터 40, 물론 30이겠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은 이때는 청년기 또는 젊은기라고 하는 여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20년입니다. 어렸을 때 소년 20년, 청년 20년. 40년이 지나면은 40세가 되면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가을입니다. 사실 인생을 봤을 때 많은 열매를 열심으로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그랬던 시기이지만은 대부분 그 시기는 열심으로 일했던 가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때를 장년이라고 혹은 중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40대부터 몇 살까지 중년일 수 있을 것입니까? 60. 요즘 너무 젊기 때문에 70으로 중년이 넘어집니다. 자, 지금 중년기에 있는 분, 아직까지 나는 중년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중년기고 갱년기야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중년기에 사시는 분. 아니, 우리 황 선생님은 여전히 중년기입니다. 일어나 봐요. 연세 원래는 70이 훨씬 너무 쉽습니다. 근데 언제나 마음은 중년기로 사십니다. 그래서 정말 활발하게 사시고, 긍정적으로 사시고, 씩씩하게 사십니다. 혼자 외로워가지고 쓸쓸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싹을 못 냅니다. 언제나 싹을 나는 사람. 사람이 그러면은 중년이 40세부터 70이라면은 70부터 90까지 20년 뭐예요? 노년입니다. 노년. 자, 소년 20년, 청년 20년, 장년 혹은 중년 30년. 70이 지나고 나면은 노년이 20년 찾아옵니다. 중요합니다. 소년 때 대단히 열심으로 살았고 청년 때 정말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20년이 짧지 않습니다. 노년이 최소한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허무하게 기다려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무상하게 지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이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배워도 되고 무엇을 계획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년은 후회하면서 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낼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지낼 시간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20년 남아있는 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금 노년의 때가 겨울인데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봄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못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을 너무 쓸쓸하게 외롭게 춥게 그래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건 겨울에. 봄이 되었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에 걸음을 줘야 되고 생명을 잘 케어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관심 없이 다 뭐 봄이면은 나무에 다 찾아오겠지 봄 되면은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는 나무도 많습니다. 여름 가을에 영양을 못 받은 나무라든가 혹은 겨울에 걸음을 많이 갖다 쏟아붓지 아니하면은 봄이 됐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20년의 노년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다섯 가지가 찾아옵니다. 소년 때는 생명이 막 찾아오는데 노년 때는 생명의 반대가 찾아옵니다. 노자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노화.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가 찾아오면은 각질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되면 부패가 되고 부패가 되면 썩습니다. 몸도 마음도 육체도 점점점 사실은 썩어갑니다. 우리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가장 쉬운 이야기로 부패는 산화를 말하고 산화는 썩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30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되지만은 급격히 노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노년기 현상입니다. 노화입니다. 이걸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뭐 별별 약을 먹고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해야 합니다. 또는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얼굴 치장도 하고 심지어 성형도 합니다. 그거 주책입니다. 노화 방지하려고 성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젊었을 때 해놔야지 나이가 70이 넘어서 할 수. 노화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가끔씩 말씀드렸던 노화 그 다음에 노탐.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탐욕이 찾아옵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노탐보다 더 나쁜 게 노욕 그리고 노추로 연결됩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첫째는 뭐라고요? 노화. 노화가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청년이 되기 위해서 노탐 부리다가 보면은 그거 가욕이 됩니다. 가욕되면은 옛날 사람들 무슨 이상하게 죽는 사람을 무슨 사 죽는다 그래요?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 어떻게 죽는다 그래요? 돌연사 또는 무슨 사? 복상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탐 부리다가 자기가 젊은 줄 알고 자기는 청년 아닙니다. 노년입니다. 노년. 그죠? 노화, 노탐, 노욕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게 노추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욕망,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안 그래도 추해지는데 노년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도 청년들은 아무 뭐 청바지를 걸쳐 다녀도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기도 좋습니다. 그죠? 아무 일을, 아무 티를 거쳐도 괜찮는데 노년이 돼가지고 청바지 떨어진 거 입고 다니면 이상할걸요? 미국 사람들은 가끔씩 어울릴 수도 있어요.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청바지나 뭐 그냥 입어도 조금 어울릴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안 될걸요? 왜냐하면은 이미 체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젊었을 때 입는 옷 뭐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추함을 가린다고 옷으로 안 됩니다. 추함 가리는 거는 절대로 옷이 아니에요. 미용도 아닙니다. 화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노망입니다.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다섯 가지 현상, 노자로. 첫째는 뭐라고요? 노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노화에 진입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호미로, 가래로, 뭐 불도저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땅은 갈아엎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노탐, 노탐. 그리고 세 번째, 노욕. 네 번째, 노추. 정말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망.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근사하게 사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육신은 틀림없이 노화합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녀처럼, 처녀처럼 순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노년이 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잖아요. 쓸데없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말고 마음이 순수함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노화는 우리 육신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노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순진한 생각, 넉넉한 생각 그거 품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노탐, 노욕 이건 버려야 합니다. 넉넉하게 사람을 배려도 하고 베풀 줄도 알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70% 듣고 30%는 내가 내 말하고 내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 과거 이야기도 70%는 줄이고 30% 적당히 알아서 하고 20년 남아있는데 그리고 노추 이것도 옷으로 미장, 화장으로 감추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너무 외롭다, 쓸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원망스럽다, 다 쓸데없다, 정말 상처받았다, 이건 뭐 이제는 내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겨울의 나무, 여름, 가을에 충분히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겨울이 찾아오면은 그 나무 죽습니다. 죽고 맙니다. 그렇면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사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이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되잖아요. 초한 모습으로 떠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내 마지막 모습이 내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그게 자식들이 생각하더라도 축복이 되지 못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게 겨울을 노년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혼자 병은 솔직히 말해서 바이러스란 이 병균은 내가 약할 때 침입합니다. 들어오더라도 내 몸이 저항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은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병이에요. 외로움, 고독, 우울증, 원망,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전부 자기가 만드는 병이고 이 병을 키우는 것도 자기가 키웁니다.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내 몸의 저항력이나 원래 우리 본능은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아, 나 왜 이렇게 살았어 후회만 하고 내 스스로가 난 뭐 아무것도 가진 게 내놓을 것도 없어 내 자식도 저 모양이야
나 이제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 겨울에 바짝 죽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망. 이건 치명적인 우리에게 큰 불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식을 못 알아보고,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도 읽으세요. 때로는 성경 읽다가 적다가 적는 게 힘들면 다시 읽으세요. 좋은 글을 읽다가 하나님 말 쓸데없는 책 많이 갖지 마시고 하나둘 다른 책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읽으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 읽다가 좋은 말씀 나오면은 노트에 따로 적으세요. 그리고는 몇월 며칠 적어놔요. 그리고 감동을 적으세요. 그러면은 떠난 날 이후에도 내 자식들이 보아서 보배가 되고 갑오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책이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는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책 한 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지나갈 때 얼마나 지혜가 많은데요. 얼마나 위로가 하시는데, 얼마나 축복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내 곁에서, 다른 사람 말다안 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적어 나가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노망이라는 거 찾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찬송 한두 개는 만들어 놓으세요. 그거 하다가 찬송 부르고 찬송하다가 읽고 그러면 혼자 마음속에 치유도 희망도 기쁨도 다 나타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노년기에 땅속에서 노년기에 추위 속에서 겨울 속에서 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외롭다고 울며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혼자 있지만은 찬송 부를 수 있고 성경 보다가 눈물 흘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소년의 20년, 청년의 20년, 중년의 30년, 70년을 살아왔잖아요.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봐요. 그분 앞에 가는 거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다. 아니면 이분은 그렇지 못하구나. 자식들이 임종을 같이 있을 때에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죠? 맞죠? 그렇게 느끼는 분위기가 충분한 자리가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이 하나님을 집중하실 때 노망,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